IT 박람회 CES 2024가 열리는 라스베가스입니다. 올해 LG는 어떤 미래 기술을 선보였을까요? CES라는 명성에 걸맞게 첫날부터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는데요. 1년 동안 오늘만을 기다렸다는 듯 입장을 시작하자마자 LG 부스로 몰려드는 관람객들. 입구부터 먼저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바로 신비로운 투명한 유리가 아닌 투명한 OLED TV입니다. LG는 세계 최초 투명 무선 OLED TV, LG 시그니처 OLED T로 방문객을 맞이했는데요. 선을 벗어나 자유를 얻은 77인치 투명 OLED TV 15대가 마치 춤을 추듯 앞뒤로 움직이며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미래에서 온 것 같은 환상적인 미디어 아트. 보고 있으면 화면에 빨려 들어갈 것 같네요. 관람객들도 입구부터 멈춰서서 놀란 표정과 미소를 감추지 못하네요. 시그니처 OLED T는 이제 곧 우리 일상 곳곳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LG는 투명 OLED가 바꿀 라이프 스타일도 선보였습니다. TV인지 가구인지 모르게 우리 집 인테리어에 완벽히 녹아들고 미디어 아트 같은 예술 작품도 더 입체감 있게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일상 여기저기에서 편리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투명 OLED.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LG는 고객에게 더 즐거운 경험을 주기 위해 웹 OS를 통해 콘텐츠로도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번 CES 2024에서는 특별히 터널을 만들어서 웹 OS에서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모았습니다. 눈을 사로잡는 다양한 콘텐츠들에 저도 모르게 잠시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네요. OLED 기술의 명가, LG 디스플레이도 올해 CES에서 부스를 열고 대형부터 게이밍, 투명 OLED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기술. 현존하는 OLED TV 패널 중 가장 밝은 화면을 구현해준다는 메타 테크놀로지 2.0인데요. 전 세계에서 LG 디스플레이만 가지고 있는 독자 기술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진화하는 LG의 OLED 기술. 그 끝은 어디일까요? 지금 세계는 LG의 전장 기술에 주목하는 중. 이번 CES에서는 특히 모빌리티 기술에 주목하는 관람객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알파블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체험해봤는데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자동차가 변신을 하면서 필요한 가전을 딱 맞게 제공해줬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마치 자동차와 서로 교감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나만의 영화관이 되고 관심 있는 패션 정보를 AR로 보면서 쇼핑도 하고 내 건강까지 체크해줘서 마음 편히 휴식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자동차의 브레인과 감각을 만드는 곳. LG 이노텍도 올해 CES에서 부스를 열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탑재한 컨셉카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도 이제는 IT라는 트렌드에 맞게 하드웨어 전장 부품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선보였습니다. AI 트렌드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다가올 AI 시대, 효율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필수인 고부가 반도체 기판도 선보였습니다. 미래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선명한 역할을 해줄 LG 이노텍의 기술력이 기대됩니다. 이제 가전도 AI 시대. 특히 이번 CES 2024의 핵심 화두가 AI인 만큼 LG도 더 진화한 미래 스마트홈을 공개했습니다. LG 싱큐로 집안 곳곳에 설치된 센서와 IoT 기기를 연결해 고객의 말과 행동, 감정까지 감지하고 AI 기술로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요. Are you feeling alright? 여기에 편리함을 더해줄 만능 가사생활 도우미 스마트홈 AI 에이전트. LG의 로봇 기술과 AI 기술을 탑재한 이 친구는 고객이 어디에 있든 두 다리로 찾아와서 필요한 걸 먼저 알려줍니다. 풍부한 감정 표현도 가능해서 고객의 마음까지 케어해주는 반려가전인데요. 직접 만나보니 공감 능력도 좋고 너무 호감이네요. 새로운 도전은 이어진다. LG는 고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제품들도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람객들을 한눈에 사로잡은 제품,
글램핑족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 본보야지입니다. 실내 주차도 가능한 크기면서 자동차와 연결해 끌고 다닐 수도 있어서 어디서든 더 편리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겠네요. 이외에도 투명 OLED 패널을 탑재한 오디오 듀크 박스와 맛과 향이 다른 두 가지의 캡슐을 한 번에 추출하는 커피 머신 듀오보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미래에는 이 제품들이 CES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CES 2024. 오늘 LG가 공개한 혁신 제품들로 바꿔나갈 미래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